뉴욕민익과 아시아 경제가 함께합니다. 미국 경제 이야기 미경이! 미경이! 네, 오늘도 백종민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월이에요. 벌써. 그렇죠. 벌써 9월도 9일이나 지났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8월에 경기가 안 좋았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네. 진짜 그런가요? 지금 7월 이후부터 네.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휴가도 가시고 그렇죠. 돈을 써야 되는 네. 그런 시기잖아요. 네, 네. 근데 어제 그러니까 어제? 9월 8일에 8일? 발표된 연방준비제도의 베이지북이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어요. 베이지북이요? 네, 경기 채널의 네. 상황을 좀 판단해서 보여주는 그런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서 미국 경기가 8월 달에 소폭 둔화했다. 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네네. 이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한 8월부터는 경기가 계속 치고 올라왔잖아요. 네네. 뭐 워낙 바닥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후 점점 경제가 계속 뭐 척척 치고 올라갔는데 드디어 8월에 그 속도가 네. 줄어든 거예요. 아. 이유는 뻔하죠. 모두 알다시피 델타 변이. 델타 변이 하루에 뭐 10만 명, 뭐 16만 명 이렇게 그렇죠. 감염이 되는데 네. 이것이 아무리 미국, 사실은 뭐 미국 주민들이 뭐 위험에 둔화, 고민하지 않는다 네. 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네. 라스베이거스를 잠깐 들렸거든요. 네. 모든 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아. 실외에서도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한 절반 이상은 그 더운데도 네. 마스크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아,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네, 거죠. 최근에 네. 뭐 맨하탄에서나 우리 뉴욕시에서도 한 6, 7월만 해도 네. 마스크 안 쓰는 분들 많았죠. 뭐 대부분 안 썼죠. 실외에서. 그렇죠. 근데 네. 오히려 라스베이거스 환락의 도시를 가니까 네. 더 지금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실내에서 마스크 벗는 일은 아예 없고 실외에서도 거의 한 반 이상 쓰시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도 벌써 좀 경계심이 있다는 게 네,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제는 항상 불안하면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굉장히 불안한 시기인 거군요. 조금 불안한 네. 거죠 아무래도. 근데 이게 진짜 불안하다라고 네. 보기에는 좀 애매하지만은 일단 많은 분들이 경계를 하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당장 뭐 100원 쓸 거 10원은 좀 아껴보지. 당장 두 번 외식할 거 그냥 한 번은 뭐 투고로 하지.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소비가 조금씩 줄고 네. 있는 거죠 상황이. 제가 그렇게 쇼핑을 많이 했는데 경기에 전혀 보탬이 안 됐군요. 네. 지금 상황이 보니까 쇼핑 같은 분야는 조금 그래도 나은데 하여튼 뭐 식당, 여행 네. 그쪽 분야 그러니까 접객 없어 분야에서 성장이 좀 둔화되는 게 좀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또 고용 같은 경우에 네. 고용 같은 경우에 좀 8월달 상황이 좀 그렇게 안 좋았거든요. 네. 8월달 고용 지표가 지금 예상치보다 훨씬 못 나왔어요. 이 말은 즉슨 8월에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 제한됐다. 이유는 보통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일자리가 많지만은 네. 구인을 할 수 없는 상황. 네. 그 상황이 한 가지 이유 것이고 네. 두 번째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더 추가로 고용하기도 어려운 상황. 그런 두 가지 상황이 겹치는 것 같아요. 네네. 다행히 지금 9일 날 발표된 지금 주간 실업수당 수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31만 명인데 네.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정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오늘 지금 분석들을 들었다 보면은 이게 정말로 경기가 좋아져서 그렇게 된 것이냐? 이런 건 조금 의문을 갖게 해요. 왜냐? 결국 사람을 채용할 수도 없고 네. 그리고 더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 많이 고용을 해고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여전히 지금 소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식당에서 웨이터 일수를 뭐 해고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지금 저만들도 뭐 나오지 마 할 수도 없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불안불안하면서도 현재 상태를 웬만큼 유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다만 근데 네. 이게
어느 정도의 고점을 좀 찍은 거 아닌가 라는 저 분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경기가 아주 안 좋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네. 앞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좀 있는데 일단 연방준비대에서는 델타 변이의 영향이 장애 같을 수는 없다. 네.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뉴욕 지방연은 총재가 이제 한 말인데요. 연내 그래도 테이퍼링을 해야 한다. 연내 해야 한다. 네. 다만 조건은 지금과 같은 경제가 성장 속도를 유지했을 경우 일단 이걸 걸었고요. 네. 또 두 번째로 고용을 좀 더 확인해야 된다. 아. 그런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고용은 살짝 아직 조금 불안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네. 다만 현재 정도 속도로 갈 경우에는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네네.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다른 또 매파들 형님들 네. 계시잖아요. 네. 뭐 어제 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무조건 빨리 연내 테이퍼링 시작해서 상반기에 끝내야 된다. 네. 그런 말을 나누는데 어쨌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경기 둔화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하락이 살짝 보이고 있다는 그 점만은 일단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뉴욕 뉴저지 실업수당이 끝났잖아요. 네. 뉴욕 그러면 좀 아니라 네. 지금 9월 6일부로 네. 대부분이 다 끝났죠. 대부분 끝났죠. 네. 그러면 조금 이제 고용 면에서 조금 이렇게 좀 상승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어쨌든 실업수당이 기존에 먼저 없었던 곳이나 네. 실업수당이 있던 곳이나 고용 증가 속도는 거의 뭐 비슷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실업수당이 좀 없어졌다고 해서 네. 뭐 생각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또 급격한 또 고용 증가가 벌어질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미 뭐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또 나오실 네. 분들은 미리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뭐 더 이상 이제 집에 있는 것도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기도 하고 네.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괜찮은 일자리가 있으면 찾아서 네. 나오신 분들이 있는 많은 것 같고요. 네. 뭐 저도 오늘 좀 촬영하면 나와서 사무실 앞에 보니까 차량이 빼곡하게 서 있더라고요. 네. 오늘 비도 많이 오고 길도 엄청나게 네. 막혔는데 이 사무실도 뭐 주차할 빈자리가 많지 않던 정도면 그렇죠. 그래도 네. 많은 분들이 직장에 복귀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점점 이제 정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물론 고용의 둔화에 대한 우려도 아직 남아있기는 해요. 아직도 델타 변이 때문에 네. 뭐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애플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구글 이런 분들 그 대형 기업들은 네. 좀 직장들 직원들 복귀를 좀 연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까지 최악의 상황은 아닌 건 맞는데 다만 말씀드리는 거는 네. 변곡점은 조금씩 온 것 같다. 아, 그렇군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델타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지 경제도 같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네. 있겠네요. 근데 다만 근데 델타 변이가 지금 곧 어느 정도 좀 이것도 좀 웬만큼 최악의 상황은 넘어갈 것 같다는 네.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일단은 8, 9월은 조금 경제가 좀 쉬어가지 않을까 하지만은 일단 10월부터는 또 그래도 할리데이 시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또 이 뭐 할로윈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추수감 별들도 있고 댄스기빙도 네. 있고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연말로까지 이어지는 이 최고의 대목 시즌 아니겠습니까? 요때 네. 이제 소비자들의 지갑을 많이 풀고 기업들과 뭐 상점들은 각종 세일이라든지 그런 판촉 활동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살려보려는 네. 그런 노력을 이어갈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만 최근에 이 경제 상황 둔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해운 물류 이쪽이거든요. 네. 지금 오히려 이게 더 물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아시아에서 이쪽으로 뉴욕으로 LA로는 컨테이너 네. 화물 네. 비용이 작년 초만에 코로나 전만 해도 뭐 $1,300 이랬거든요. 네. 컨테이너 한 개. 하나에. 지금 걸프 쪽으로 넘어오는 게 한 $20,000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구, 굉장히 많이 올랐네.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작년 땡스기빙 때까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올해 땡스기빙이라든지 그런 연말 쇼핑 시즌에 TV를 사러 가실 때 네. 과연 이게 작년과 같은 값일까? 아마도 오를 수 있는 가격이 상황이 크죠. 그러네요. 이게 지금 상하이에서 미국으로 오는 컨테이너선에 자리를 잡고는 것도 좀 어렵다고 해요. 심지어 한국을 거쳐서 오는 그런 항로 같은 경우에는 네. 한국을 거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 지금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 화물선을 확보 네. 컨테이너 자리를 확보하는 게 네. 굉장히 좀 고민이래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상황에서는 비행기를 태워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아, 그 정도로. 운임이 네. 뭐 7-8배 오는 경우도 네. 있었으니까. 이건 저기 대단한 거거든요. 네. 최근에 보시면은 달러트리에 있던 1달러짜리 계란 없잖아요. 어. 달러트리에서 과연 올해 그 연말 시즌용 파티용 봉조를 1달러에 공급할 수 있을지. 그것도 미지수네요. 그게 지금 다 중국에서 와야 되잖아요. 이런 운임을 반영했을 때 그것이 네. 가능한 건지 네. 그런 것들도 약간 고민이 될 수 있죠. 그러네요. 만약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지갑을 여는데 음흠.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분명 영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우리 남은 이제 가을, 네. 겨울 경제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야, 이 역병 때문에 이 경제가 출렁출렁 이는 거 보면은 네. 정말 이게 빨리 사라져야지 우리도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지금 좀 전에 중국 얘기를 들었지만은 네. 지금 상황 미국보단 지금 동남아 상황이 더 심각하거든요. 어. 동남아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특히 지금 중요한 게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인데 이 두 나라가 반도체를 많이 생산을 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 회사들이나 유럽 회사들이 그쪽에서 좀 반도체 후공정이라고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가 지금 하루에 뭐 만 명, 2만 명씩 코로나 접종 신규 환자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청재 국가라고 표현을 했다가 지금 거의 패닉 상태예요. 지금 뭐 군인들이 식량을 사다 주고 그런 상황인데 통제를 하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공장들이 가동을 못하는 거죠. 그런 반도체를 못 만들면은 자동차 또 계속 못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어제 오늘 같은 경우도 포드 같은 경우에 또 자동차를 뭐 더 추가 생산이 쉽지 않다는 그런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점점 영향을 미치면서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와 함께 살고 있지만은 경제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자, 처음에 델타 변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도대체 뭘까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알아갈수록 아, 이게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구나를 알게 되네요. 네. 우리가 좀 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뭐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와의 상관관계를 또 우리 미국 경제 이야기를 통해서 재미있게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식 플러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